크로이스타즈 레온 미니카 종이 비행기 미니 미니카 레온 미니카 합체 로봇가 되어 크로이스타즈 메가 상자 꼬맹이 팽이 정말 작아요. 뒷모습 이거 본체를 만들고 작은 팽이를 끼워서 만들거든요. 짠! 더 작아요. 정말 작다. 꼬맹이 팽이는 이렇게 본체를 만들고 그냥 이렇게 세워도 귀여워요.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테이블에 색종이 3장이 필요하고요.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를 사용하고요. 메가 상자에 파란색, 메가 상자에 노란색, 포인트, 빨간색 해서 작은 색종이 3장으로 만들어 볼게요. 우선 제일 큰 본체, 노란색을 만들어 볼게요. 흰색이 보이게 하고요. 세모접기 2번, 네모접기 2번이에요. 세모접기를 2번 접고 펴서 네모 접기를 두 번 접어요. 세모 접기 두 번, 네모 접기 두 번이에요. 접었으면 펴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. 네 군데 다 접어주세요. 네 개를 다 접었으면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뾰족한 부분 네 군데를 중심으로 접어주세요. 그 상태 그대로 접어주면 돼요. 네 개를 접을게요. 네 개 세모를 접고 짠! 이렇게 접었으면 다 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. 크게 똑같죠? 이렇게 해서 여기 뾰족한 부분은 여기 이 뾰족한 세모 부분은 여기 가장자리 끝으로 이렇게 작은 세모를 접어주는 거예요. 여기 여기로 딱 위치를 시키고 이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맞춰서 또 돌려서 여기 가장자리에 맞춰서 세모를 작은 세모를 접어주면 완성이에요. 완성 완성된 건 여기다 두고 이제 파란색을 접어볼게요. 파란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조금 전에는 세모접기 두 번, 네모접기 두 번을 접었는데 이번에는 세모접기 두 번만 접으면 되는 거예요. 세모접기를 두 번 펴서 중요한 본체는 세모 두 번, 네모 두 번 접고 가운데 파란색 프레임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모 접기 두 번.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접기를 네 군데 다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거랑 똑같죠?
근데 파란색 중간에 프레임은 이렇게 접고 뒤집어 주는 거예요. 뒤집어서 또 세모를 4개 접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이 중간 프레임은 파란색은 또 뒤집어줘서 또 접는 거예요. 끝에를 또 중심으로 가져올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것보다 노란 것보다 반 정도로 작아졌죠? 파란색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또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또 뾰족한 부분은 이 뾰족한 부분 네, 여기 뾰족한 부분으로 딱 가져가서 세모를 접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접었으면 또 돌려서 여기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을 이 끝에 뾰족한 부분으로 가져가서 세모 접기 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이 뾰족한 부분으로 가져가서 세모 접기 마지막 하나 여기 뾰족한 부분을 뾰족한 대로 가져가서 세모 접기 하면 완성이에요. 완성된 거 여기다 두고 두 개 그 다음에 손잡이를 만들게요. 빨간색으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손잡이는 세모 접기 두 번 네모 접기 두 번 처음에 본체랑 똑같은 거예요. 세모 접기를 두 번을 할게요. 세모 접기 두 번 펴서 네모 접기도 두 번 해주세요. 또 펴서 또 한 번 네모 접기. 그럼 펴가지고 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올게요. 세모를 4개 접어주세요. 네. 4개를 접었으면 손잡이는 그 상태 그대로 놓고 또 접는 거예요. 본체랑 똑같은 거예요. 그 상태 그대로 놓고 또 세모를 4개를 접어주세요. 세모 4개. 4개를 접었으면 뒤로 돌리지 않고 또 그 상태 그대로 세모를 4번 접어주세요. 그런데 방구 이모는 정확하게 딱 안 접고 조금 사이사이 여유를 주면서 접을게요. 그래야지 안 찢어지거든요. 여기랑 여기 세모세모 사이에 조금 띄어가지고 이렇게 접었어요. 딱 안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세모를 접을게요. 또 여기 사이에 살짝 틈을 주었어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접었으면 세모를 두 번 이렇게 접어주세요. 폈다가 또 다른 방향도 세모를 접어주세요. 세모 두 번을 접었으면 이제는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로 돌린 상태에서 네모를 두 번 접어주면
펴서 또 네모. 네모를 두 번 접어주면 접힌 선에 의해서 이렇게 살짝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팽이의 손잡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. 자, 세 개를 만들었으면 노란 본체에 다 펴가지고 다 펴주세요. 뒤로 돌려서 이 네모난 부분에 메가 상자를 만들게요. 저는 이렇게 쓰다 남은 거, 못 쓰는 거, 못 쓰는 색종이로 상자에 얼굴을 만들어주면 돼요. 이렇게 밑에 부분을 만들게요. 여기 딱 크기를 이 네모의 반. 반보다 저는 그냥 조금 더 크게 한다고 조금 크게 했어요. 이렇게 조금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이즈를 만들어서 파란색을 이렇게 하고 크기를 맞추는 것 뿐이에요.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표시를 하고 가위로 크기를 자른 다음에 여기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붙일게요. 그 다음에 동그랗게 잘라서 파란색을 동그랗게 잘라서 풀로 붙일게요. 풀로 붙여서 네모난 팽이에 맞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펜으로 얼굴을 그릴게요. 눈을 여기 동그란 부분 안에 거의 가깝게 그리면 돼요. 눈을 그리고 그 사이에 얼굴은 다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도 되고요. 빨간색 포인트 부분을 각 끝에 모서리에다가 풀로 잘라서 붙여도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모아볼까요? 그 다음에 지금 만들었던 중간 프레임이랑 빨간색 손잡이랑 이 사이에 네 군데 다 하나씩 이렇게 파란색 밑으로 껴주세요. 꼈으면 꼬맹이 미니팽이 완성. 꼬맹이 팽이 너무 작아요. 꼬맹이 팽이 완성.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거를 이 작은 세모 노란색의 작은 세모들을 파란색의 작은 세모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되거든요. 잘 안 껴지면 이렇게 파란색을 살짝 들어서 파란색의 끝에 세모들을 살짝살짝 들어주세요. 살짝살짝 들어준 다음에 이 노란색 작은 세모를 그 사이에다가 끼워주면서 이 사이에다가 끼워주면서
이 사이에다가 끼워주면서 이렇게 이쪽도 파란색 세모 밑에 노란색을 끼워주고 파란색 작은 세모의 밑에 노란색을 끼워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가 손으로 잘 정리를 이렇게 해주세요. 모양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짠! 뒤로 돌리면 와! 브롤스타즈 메가 상자 팽이! 와! 완성! 손바닥보다 더 작은 꼬맹이 팽이!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